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리즐리와 함께하는 저는 쇼호스트 이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역시 리즐리 수분크림 그리고 브로우 쉐이퍼 이렇게 두 종류와 함께하는데 한 가지 더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목에도 있다시피 선착순 이벤트입니다. 선착순 3명에게, 3분에게 본품, 그러니까 오늘 수분크림 할까봐요. 수분크림을 증정을 해드려요. 드려요. 드립니다. 이게 수분크림이 그냥 뭐 보통 다른 방송에서는 제품 증정하는 이벤트 한다 그러면 제품이 막 요렇게 뭐 본품이 아니라 되게 작은 사이즈, 미니워처 사이즈 이런 걸 많이 드리잖아요. 저도 방송하면서 뭐 제품 증정해요 이렇게 광고는 했지만 다른 방송 했을 때 되게 미니어처를 준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조금 민망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당당합니다. 본품 드려요. 본품 150g 요거 하나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하시다가 제가 이제 선착순 이벤트 할게요 그러면 이제 참여해주세요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불이 나게 그냥 참여해주시면은 가져가시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시작할지는 확실하게 딱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저랑 같이 방송 보시면서 즐기시면서 오! 지금 이제 얘기하고 소통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선착순 이벤트 시작한대 이래서 참여하셔가지고 촉촉한 천연 원료가 들어간 수분크림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분크림과 오늘 리즐리 수분크림 그리고 브로우 쉐이퍼 이렇게 두 가지로 함께합니다. 브로우 쉐이퍼 같은 경우에는 나는 평소에 눈썹 결을 좀 정리하고 눈썹을 좀 예쁘게 하고 싶은데 쓰기가 워낙 어려워서 복잡해서 내가 그야말로 똥손이어가지고 아시죠? 하면 예쁘게 잘 안 돼가지고 고민이었는데 아, 이 제품으로 한번 내가 이제는 정착 한번 해보자. 그동안 막 눈썹 결 한번 아시잖아요. 눈썹 그 결만 살려도 되게 예뻐요. 자연스럽고 예뻐요. 근데 그게 은근히 쉬우면서도 어려웠던 게 그 브러쉬 부분이 굉장히 그게 크고 양 조절이 어려워가지고 막 눈썹 뭉치고 눈두덩이에 묻고 하면서 예쁘게가 은근히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쁘게가 은근히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지 한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 꼭 보세요. 진짜 대박 아이템. 촉촉한데 픽서 기능 있고요. 거기에다 마스카라, 브로우 카라 기능까지 있어요. 니가 좋았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그래서 어떤 오늘 선착순 이벤트 어떤 거 하냐면 이 수분크림 한 통을 드릴 건데요. 어떤 수분크림이냐면 자 먼저 제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분크림 우리 많이 바르는 수분크림 생각하면 아 수분크림 비싸고 양도 적고 이래가지고 얼굴에 많이 바르기 힘들었는데 하셨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이거 시계를 한번 풀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제형이에요. 이런 제형인데 딱 보기에도 약간 끈적임 없고 촉촉하죠. 막 이렇게 했을 때 막 리치한 것들은 끈적끈적하고 막 늘어나고 발랐을 때 되게 오일리하고 그런 수분크림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저희 리즐리 트리플 크림은 보세요. 끈적임 없고요. 마냥 촉촉해요. 그냥 수분 그 자체예요. 수분 그 자체. 그래서 발림성이 어떠냐면 자 먼저 얼굴에다 좀 찍어놓고 보세요. 자 요렇게 한번 싹 할 때마다 오늘 같은 날리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싹 발라줄 때마다 여기에 뭐가 들었냐면 자작나무 수액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천연 원료 자작나무 수액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병풀 추출물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잘 아시는 시카크림 있잖아요. 시카크림에 들어있는 그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천연 원료 여러분들 부활의 상징 피부를 다시 부활시켜주고 피부에 생기를 불러일으켜주는 부활초 추출물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천연 원료가 그러니까 나는 평소에 좀 피부가 예민해. 나는 피부에 수분크림만 발랐을 때는 아 그래도 좀 여러가지 기능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미백 기능이 있고요. 주름 개선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 시카크림에 들어있는 병풀 추출물까지 들어있어요.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으면 우리 피부가 알게 모르게 자극을 많이 받아요. 요즘 진짜 칼바람 불잖아요. 저희 집 앞에 바람의 언덕이라고 있어요. 바람의 언덕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유독 그렇게
칼바람이 불어요. 거기만 지나가면 막 피부가 따가워. 그러다 보면 우리 피부는 찬바람에 막 상해요. 근데 그 피부를 다시 재생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게 병풀 추출물이거든요. 근데 그 병풀 추출물까지 들어있어가지고 천연 보습제인 자작나무 수액이 피부를 보습을 시켜주고 촉촉하게 해주고 병풀 추출물이 피부를 회복시켜주고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천연 원료가 들어간 이 수분크림을요, 여러분 오늘 세 분은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리즐리 방송을 여러 번 진행을 했지만 게임을 통해서 선착순 이벤트를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기뻤던 게 이 제품이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진짜 써보고 백화점에서 썼던 그런 수분크림 아시잖아요? 백화점 수분크림 어떤지. 전 진짜 예전에 이제 면세점에서 많이 뭐 살 때는 요렇게 작은 요만한 사이즈의 그 수분크림을 막 4, 5만원 주고 사서 진짜 조금씩 찔끔찔끔 발랐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수분크림과 저는 비교했을 때 대체 내가 그동안 비싼 수분크림을 왜 썼지? 싶을 정도의 퀄리티예요. 정말로. 백화점에서 그 비싸게 주고 사던 그 수분크림과 비교를 해봤을 때 흡수력, 발림성, 그 촉촉한 수분감 어느 것 하나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 화해 아시죠? 어플. 화장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성분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분들, 화장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전문가분들이 정말 정말 많거든요. 거기에서 290명에게, 설문단 29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제품 발림성 어때요? 물어봤을 때 94%가, 그 대부분이죠. 94%가 발림성 좋아요. 만족스러워요. 했고, 보습력 86%가 보습력도 좋아요. 되게 촉촉해요.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 흡수력 만족도가 무려 90%. 그러니까 이게 정말 까다로운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진짜 제품에 대해서는 칼같이 보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썼을 때 만족스러웠다는 내용이에요. 저도 한번 더 발라볼까봐요.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나 촉촉하고 우선 150g 대용량인데다가 수분 그 자체의 촉촉함, 발림성 보세요. 파페포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보세요. 제가 제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요렇게 한번 쓱 바를 때마다 자작나무 수액이 그냥 내 얼굴에 흡수 싹. 그리고 이쪽에 부활촌 추출물이 내 피부에 지친 피부에 생기를 불러일으켜줍니다. 생기를 불러일으켜주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병풀 추출물이 지친 내 피부, 칼바람에 지쳤어요. 마스크에 지쳤어요. 온갖 막 그런 것들을 지친 내 피부에 한 번 더 이렇게 힐링, 회복,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회복을 시켜줘요. 요렇습니다. 이런 상태에 여러분,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싹 발랐어요. 바른 다음에 발림성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잘 발리죠? 이 적은 양으로 진짜 이렇게 쭉쭉쭉 사실 밀 수 있어요. 발림성이 엄청나고 바르는 동안에 이미 흡수가 다 됐어요. 흡수력이 진짜 좋아요. 우리 크림 같은 경우에는 수분크림 말고 이제 여러 가지 크림들, 그리고 특히 수분크림 같은 경우에는 발랐을 때 흡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바르고 나서 아유 두들기느라 정신이 없어. 뚜들뚜들뚜들 흡수시키려고 아유 언제 흡수돼 이러면서 아 빨리 흡수시키고 자야 되는데 하면서 엄청 두들겨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흡수력이 굉장히 좋고 발림성이 좋고 거기다 수분감까지 챙겼기 때문에 발랐을 때 촉촉촉촉 진짜 촉촉 그 자체예요. 천연 원료가 들어갔는데 이 가격에 드린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8,000원대에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여러분 오늘 선착순 세 분은 그냥 이 본품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번 겨울에 나는 그래 겨울하면은 춥기도 춥지만 건조한 게 제일 걱정이었어. 건조해가지고 막 피부 막 뜨고 막 이런데 특히 각질이 왜 이렇게 일어나 코옆이랑 이런데 각질이 왜 이렇게 일어나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요거를 수분 팩으로 한번 써보세요. 수분팩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특히나 건조해가지고 많이 화장이 들뜨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저는 뭐 코 옆에나 요런 데다 한 번 더 레이어링, 한 번 더 빨라줘요. 이렇게. 아유, 요런데 이제 또 팔자주름 또 자주 생기, 잘 생기는 부분도 있잖아요. 팔자주름이나 주름 많이 생기는 눈가주름, 요런 부분에 한 번씩 더 빨라줘요. 그러면 이게 수분락, 워터락 기능이 있거든요. 수분을 잠궈주는 기능을 해요. 이쪽에 수분이 증발되지 않고, 수분이 아무리 좋은 걸 바르면 뭐예요? 수분이 다 날아가면 그만인데, 수분 날아가지 말라고 수분 장벽, 수분 워터락, 수분을 잠가주는 역할을 하게끔 이런 데다 한 번씩 더 발라주고 끝! 이 상태 그대로 그냥 주무시면 되고요. 그냥 화장 여기다 메이크업 하시지, 아침에는 그냥 메이크업 하시면 돼요. 흡수가 잘 안 돼서 메이크업이 밀릴까봐, 아니면 자는 동안에 하고 베개에 묻을까봐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흡수력이 좋으니까. 그동안 쓰셨던 수분 크림 어떤 것에 비교를 해도 성분이 이렇게 좋고 여기에다 발림성, 흡수력까지 좋은 제품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뭐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백화점에서 비싸게 주고 샀던 화장품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여러분도 직접 한번 써보세요. 오늘 꼭 선착순 이벤트에 꼭 드셔가지고 꼭 참여를 하셔가지고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공지 한번 드릴게요. 5분 안에 시작할게요. 5분 안에 시작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5분만 기다렸다가 본품 가져가세요. 5분만 기다렸다가 본품 가져가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막 엄청 막 몰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겨울 촉촉하게. 그리고 제가 진짜 저 이 제품은 진짜 좋았던 점. 제가 진짜 리즐리 이 트리플 크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저는 아침마다 수영을 하는데 수영하고 나면 몸이 그렇게 건조해요. 진짜 건조해요. 근데 특히 어디가 건조해요? 팔꿈치 같은 부분. 이런 데다가 바디크림 발라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수분크림. 평소에는 비싸가지고 얼굴에만 조금 조금씩 발랐던 그 수분크림을 내 몸에 그냥 팍팍 바르세요. 150g 대용량인데다 가격이 지금 라이브 특가로 8,000원대잖아요. 팍팍 담으세요. 팍팍. 그래서 팔꿈치나 뭐 무릎, 뭐 발 여기 그 아킬레스건, 제가 평소에 좀 많이 건조한 부분에 한 번 더 발라주면 굉장히 촉촉하고 좋아요. 촉촉. 거기다가 특히 아, 나는 목에 주름이 나이테라고 하는데 아, 나는 나이를 좀 숨기고 싶다 하시면 또 목 같은데 한 번씩 더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싹 발라주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흡수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냐고요. 지금 바르면서 손이 몇 번도 안 갔는데 그냥 흡수가 다 됐어요. 막 끈적임 없고요. 전혀 없고요. 전 진짜 끈적임 조금도 못 느끼겠고 마냥 촉촉해요. 그래서 내 얼굴에 딱 하면 딱 이렇게 뭔가 탕탕탕 수분이 튕길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촉촉함입니다. 자 이제 제가 라이브 특가 선착순 이벤트 진행하기 전에요. 브로우 쉐이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브로우 쉐이퍼 끝나면 여러분께 선착순 이벤트 시작하겠습니다. 브로우 쉐이퍼는요 어떤 거냐면 나는 브로우 쉐이퍼가 좀 낯설어.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냐면요. 우리가 눈썹이 기본적으로 다들 숱 많으신 분들은 다듬고 나서 아니면 머리 색깔이랑 눈썹을 좀 맞추려고 이렇게 눈썹에다가 마스카라처럼 촉촉촉촉 칠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 브로우 쉐이퍼를 보여드릴 건데 컬러가 두 가지입니다. 컬러는 1호 밀크 브라운 그리고 2호 애쉬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쓰시면 되냐면요. 자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보고 가셔야 될 거는 이 브러쉬 크기예요. 보시면 요거를 정확히는 초슬림 어플리케이터 초슬림 어플리케이터라고 써져 있는데 저는 그게 설명이 조금 어려워서 크림미나 미나님 안녕하세요. 초슬림 어플리케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게 설명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 나노 자 엄청나게 작은 브러쉬로 제 눈썹을 이렇게 결을 세워주고 마스카라처럼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고정을 시켜주고 여기에 픽서 기능이 있고 브로우 카라 기능이 있어가지고 눈썹을 결을 살리고 거기다 고정시키는 역할까지 합니다. 밀크 브라운 컬러 저희 고 선착순 증정 이벤트 할 거거든요. 지금 오신 분들은 조금만 더 방송 같이 보시고 본품 수분크림 드릴 거예요.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밀크 브라운 컬러는 지금 이 컬러예요. 이 컬러고 애쉬 브라운 컬러. 우선 양 조절이 너무 쉬운 게 너무 좋아요. 애쉬 브라운 컬러는 이 컬러예요. 보시면은 밀크 브라운, 애쉬 브라운 컬러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나는 모발이 조금 어두운 편인데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애쉬 브라운 컬러를 쓰시면 되고, 나는 밝게 좀 염색했어 아니면 원래 좀 머리 색깔이 밝아 하시면은 밀크 브라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브로우 카라 기능, 픽서 기능 두 가지가 함께 있고 거기다가 굉장히 촉촉해요.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이 브러쉬가 굉장히 크기가 작아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저 지금 거울 안 보고 화면 보고 하고 있거든요. 쓱쓱쓱 할 때도 내 살에 막 많이 묻거나 그러지가 않아가지고 편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브로우 카라 쓰면은 잘못 쓰면은 양 조절도 잘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짱구처럼 진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 지금 거울도 제대로 안 보고 쓱쓱쓱 했는데 되게 잘 됐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눈썹 결을 싹 살려주고 눈썹을 또 고정을 시켜주는데, 여기다 촉촉하니까 눈썹이 마냥 막 딱딱해 보이거나 막 뭉쳐서 떡져 보인다 그러죠? 그런 게 없어서 좋아요. 요 제품은 지금 라이브 특가로 9,000원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많은 분들 좀 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슬슬 선착순 이벤트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그립 방송을 하면서 오늘 좋은 기회로 이렇게 선착순 이벤트까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처음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진행이 미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요게 또 라이브의 묘미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같이 우리 한번 해봐요. 선착순. 이렇게 해서 가장 먼저 손드는 선착순 게임이 뭐냐? 선착순 게임은 가장 먼저 손드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뭐 손을 진짜로 드는 건 아니고 뭐 선착순 뭔가 누르거나 뭐 이런 식이 겸 채팅을 치거나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선착순 세 분에게 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보고 계세요? 채팅으로 보고 있다, 진행하면 좋다,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진행을 딱 하면 지금이 적기인지 딱 좋은 타이밍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보고 있어요? 아니면 뭐 손 이렇게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딱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말이 없으시면 이제 1분 안으로 시작을 할게요. 요 수분크림이, 제가 수분크림을 좀 여러 개를 막 써봤잖아요. 겨울마다 특히 수분크림 많이들 썼는데, 썼던 수분크림 중에 진짜 촉촉하고 그 발림성, 흡수력이 어느 것 하나 떨어지는 게 없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수분크림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게임 시작 중입니다. 선착순! 손! 하시면 돼요. 손! 준비! 자, 시작했습니다. 3명 선착순 손들기 시작! 우선 띄워놨어요. 보시는 분들은 바로 눌러가지고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가져가시는 동안에 저는 좀 방송을 마저 진행을 해볼까봐요. 여러분 혹시 제 목소리가 한 명 참여 중 오늘 같은 날님 저기요 저요 하면서 가져가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요 수분크림 진짜 좋아요. 이게 그냥 내 몸에 바디크림처럼 바르기도 너무 좋고, 그냥 또 여기 사이즈가 크고 요렇게 가거든요. 이 본품 크기가 너무 좋잖아요. 또 패키지가 예쁘잖아요. 그래서 선물하기도 되게 좋아요. 수분크림이 잘못 선물했을 때 막 얼굴 따라서 막 굉장히 막 잘 안 맞고 그럴 수도 있는데, 천연 원료라서 받으시는 분들, 선물 받으시는 분들도 다 만족하실 만한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선착순 손 들어가지고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수분크림 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막 너무 건조하고 겨울에만 바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형 자체가 굉장히 촉촉하고 끈적임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져가실 때 그냥 사용하실 때 그냥 사계절 다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피부에 이렇게. 그리고 저는 좋았던 게, 다른 제가 수분크림 써보면은 스패츌러 같은 경우에 우리 스패츌러 크기가 엄청 작잖아요. 보통 양이 워낙 작다 보니까 스패츌러 요 뜨는 요것도 크기가 굉장히 작은데 보세요. 밥주걱만한 크기. 과장을 좀 보태서 밥주걱만한 크기
가져와 이렇게 팍팍 퍼실 수 있는, 푸실 수 있는 그런 크기여가지고 아낌없이 바르시면 됩니다. 아낌없이 바르세요.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찍어놓고 이따 한번 더 보여드리고, 선착순 지금 아직 두 분 더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수분크림을 그냥 드리거든요.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두 분 더 눌러서 가져가시기를, 손 드셔가지고 자요 하셔가지고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브로우 쉐이퍼 얘기를 마저 좀 해볼까봐요. 브로우 쉐이퍼, 픽싱 브로우 쉐이퍼입니다. 그냥 브로우 쉐이퍼가 아니고요. 픽싱, 픽서 기능까지 해주는 브로우 쉐이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쪽은 거울 안 보고 화면 보면서 쓱쓱쓱쓱 해봤는데,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우선 촉촉해서 제가 보세요. 아까 여기 한번 했거든요. 근데 봤을 때 이렇게 원래 이 브로우 쉐이퍼, 브로우 카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제품도 썼었을 때 느낀 게, 바르고 나서 눈썹이 너무 딱딱해요. 딱딱해요. 이렇게 막 쓱쓱쓱쓱 하면은 여기가 되게 딱딱해가지고 눈썹 가닥가닥이 되게 뭉쳐있고 건조한 기분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렇지가 않아요. 딱딱하거나 뭉쳐있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게 굉장히 덜해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있습니다. 싹싹 싹싹싹 이렇게 싹 그려줍니다. 이렇게 눈썹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눈썹 앞머리 부분에 그냥 이렇게 싹 살려가지고 올려주고, 눈썹 중간 부분까지 싹 빗어주고, 이쪽 눈썹 중간부터 끝부분까지는 뒤로 싹 빗어주면은 끝입니다. 그러면 내 눈썹 결 살리기, 픽싱, 카라 기능 한 번에 올인원, 한 번에 다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썹을 그린 게, 평소에 브로우 카라 했을 때 눈썹이 굉장히 요런데 살에 묻고 양 조절도 어렵고 하고 나서 친구들이 되게 너 브로우 카라 했구나, 눈썹이 여기 되게 뭉쳐 있구나,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다 생각하거든요.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얘가 브로우 카라를 했나? 안 했나? 눈썹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쁘네? 하게끔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평소에 화장 잘 못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눈썹 예쁘게, 나도 연예인들처럼 눈썹 결 싹싹싹 살려가지고 예쁘게 눈썹 딱 정리해가지고 깔끔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하기만 하면 뭉치고 굉장히 양 조절도 어렵고 힘들었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리즐리의 픽싱 브로우 쉐이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요즘 같은 겨울이 나오면은 좀 빠질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 추위.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추위. 그리고 두 번째, 맛있는 음식들 있잖아요. 겨울에만 먹는. 호떡, 붕어빵. 특히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는 타코야끼 등등 그런 것들이 있고, 세 번째, 건조해. 오늘 같은 날이, 잠시만요. 장바구니 사진을 찍으면, 요거를 캡처를 지금 해야 되나 보다. 이거를 해놓고 마우스 방송을 진행할게요. 이게 지금 화면이 떴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잠깐 멍했어요. 제가 지금 방송을, 어때요? 오늘 같은 날님, 혹시 지금 아직도 보고 계신다면 요게 잘 담겼는지, 잘 되는 건지 한번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을 드릴게요. 잘 됐는지. 제가 방송을 또 처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방송 중에 갑자기 나와버리네. 방송 진행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냥 이걸 바로 지금 하라고 하는 건가? 갑작스러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겨울 하면 세 번째, 저는 건조한 게 먼저 생각나요. 너무 건조해. 널리 빨래를 널고 막 가습기를 틀고 막 뭐하고 하고 그래도 건조해요. 우리 목도 건조한데 우리 바로 바람에 노출이 되는, 칼바람, 차가운 바람에 노출이 되는 우리 피부는 어떻겠어요? 저는 특히 손이나, 원래 핸드크림 진짜 잘 안 바르거든요. 손이 미끄러운 게 너무 싫어가지고 리치하고 막 미끌미끌거
그런 게 싫어가지고 저 핸드크림을 잘 안 발라요. 잘 안 바르는데 요 수분크림을 핸드크림 대용으로 쓰니까 용량이 크니까 진짜 만능이야 만능. 피부 얼굴에도 발라, 손에도 발라, 막 건조한데 막 팔꿈치에도 발라, 다 발라 다 발라. 용량이 크니까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얼굴에도 콕콕콕 찍어놓고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건조할 때 수분크림을 자주 발라주는, 한 번만 발라주면은 뭐랄까 하루 한 번만 발라줘도 괜찮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건조하다 싶을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다 발라주고 그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그 슬리핑팩, 수면팩처럼 굉장히 도톰하게 발라요. 약간 봤을 때 요렇게 요 적은 양으로 그러니까 예시를 들자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피부가 그냥 다 안 비치게끔 하얗게 이게 다 수분크림이 제대로 안 펼치게끔 두툼하게 이렇게 약간 도톰한 거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피부에 그냥 수분이 쫙쫙 스며든 게 보여요. 피부에 수분이. 그래서 저는 그냥 많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요 리즐리 멀티 수분크림 하나로 그냥 그 슬리핑팩 그리고 수분크림 뭐 바디크림 핸드크림 요거를 다 대신해서 쓰고 있어요. 요거 하나로. 그게 근데 다 처음에 그렇잖아. 이게 진짜 될까? 저 쇼호스트가 괜히 하는 얘기 아니야? 돼요. 진짜 제가 써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제가 평소에 핸드크림 바르고 나면 손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핸드크림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뭐 다시 뭐 물에 막 씻고 이러면은 굉장히 다 막 씻겨나가고 막 그 느낌이 싫어가지고 핸드크림은 정말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 수분크림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빠르고 끈적이거나 미끄러운 게 없으니까 그냥 핸드크림 대용 핸드크림이라 생각하고 그냥 쓱쓱쓱쓱 발라주면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내가 이거 8,900원으로 지금 라이브 특가 8,900원으로 이 수분크림 하나를 샀는데 너무나도 쓰임새가 많은 거 있죠. 그냥 여러 가지 다 쓰이고. 그리고 여러분 향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향이 거의 무향에 가까워요. 무향에 가까워요. 진짜 아까 발라놓은 거.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발라놓잖아요. 피부에 열감을 내려줘요. 열감을. 제가 아무래도 지금 방송 중에 조명을 막 여러 개 켜다 보니까 열감이 있는데 피부에 그 특히 열감 있으면 열 꼽혀가지고 이런데 빨갛게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올려놓으니까 열감이 딱 사라지고 좋네. 이게 펼치면은 시원하진 않은데 이렇게 딱 올려놨을 때 이 부분은 지금 되게 시원해요. 한참 올려놨잖아요. 되게 시원하고 좋아요. 우리 피부는 열이 오르면요 노화가 빨라진대요. 그래서 피부 열을 좀 식혀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지금 엄청 막 차갑게 막 우리 그 막 쿨 마스크팩 시원한 거 막 그런 거 지금 쓸 순 없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분크림 살짝 올려놔가지고 피부 열 내려주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그 아까 오늘 같은 날님이 수분크림 하나를 그냥 증정을 해드렸어요. 그냥 가져가셨어요. 근데 이런 기회를 오늘은 놓치셨어. 만약에 오늘은 못 봤어요. 내가 오늘 방송이 끝나 이게 이벤트가 끝났는데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일 똑같이 오후 7시에 제가 방송을 한 번 더 할게요. 똑같이 제품 증정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 내일은 가져가세요. 내일은 어떤 걸로 할까? 이게 총 게임이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그 초성 퀴즈 뭐 제가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요요 그 땡땡땡땡 수액이 뭐냐 했을 때 뭐 지읒 니은 미음이다 하면 뭐 정답이 자작나무겠죠. 그런 식으로 초성 퀴즈 맞히는 것도 있고 방금처럼 선착순으로 저요 손 들고 가져가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가 가위바위보던가 주사위 굴리기던가 뭔가 그런 식으로 이제 대결을 해가지고 이기시는 분이 가져가시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방송을 처음 진행을 요 라이브 중에 선착순 이벤트 이런 이벤트를 처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선착순 이벤트로 진행을 해봤는데 이 선착순 이벤트는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다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오늘 한 분이 가져가셨고 내일도 또 세 분을 새로 뽑을게요. 그러니까 그 세 분이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못 가져가서 너무 아쉬우신 분들은 내일 가져가시면 돼요. 내일 언제? 오후 7시에. 알림 설정 해두시고 내일 7시에 오셔가지고 제품 증정, 제품 이벤트로 받아서 가세요. 미니어처 드리는 게 아니라 본품을 드립니다. 요 사이즈 이 큰 거 그대로 드리니까 써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칭찬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 피부가 이 물광 있죠? 물광. 보시면 요렇게 반딱반딱반딱한 거. 이게 막 기름져가지고 막 지성에 그 유분기 올라와가지고 아 왜 저렇게 부채 튀김 먹었나 봐 이런 얼굴이 아니라 진짜 그 수분감이 짱짱하게 차오르는 걸 느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진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느껴보시고 가져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 만졌을 때 그 알죠? 아시죠? 막 그 물 가득 찬 그 물주머니 그런 느낌처럼 만졌을 때 땡땡해요. 땡글땡글하고 뭔가 그 말랑말랑하면서 안에 수분 차 있어가지고 땡땡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요즘 요 제품 리즐리 크림을 매일매일 쓰고 있는데 매일매일 다른 막 비싸게 주고 산 것들 이거보다 훨씬 작은데 막 5만원, 6만원씩 요만한 거 주고 산 것들은 오히려 안 쓰게 돼요. 안 쓰게 되고 차라리 양껏 내 얼굴에 팍팍팍 바를 수 있는 이 크림이 리즐리 멀티 트리플 크림이 훨씬 낫다. 얼굴에 조금씩 조금씩 발라봤자 그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차라리 저렴하게 대용량으로 지금 이벤트가로 드릴 때 원래 지금 42,000원짜리 제품이거든요. 8,000원대로 드릴 때 가져가셔가지고 내 얼굴에 아낌없이 바르시고 아낌없이 수분 충전 천연 원료로 자작나무 수액으로 수분 충전하시고 부활초 추출물로 얼굴에 그냥 아우 나 지쳤는데 약간 이제 막 출근했는데 사람들이 오늘 어디 아파? 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푹 자고 일어나서 아우 개운하다 했는데 어머 얼굴이 왜 그래 왜 이렇게 얼굴이 낯빛이 안 좋아 그런 일이 없도록 지친 얼굴에 생기를 불러일으켜주고 거기에다 마지막으로 우리 피부 지쳤죠 거기에다 힐링하고 회복하고 또 피부를 재생시킬 수 있는 병풀 추출물까지 들어있으니까 오늘 이 제품 만약에 내가 이벤트를 못 가져갔다 하신다면 내일 오후 7시에 한 번 더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브로우 쉐이퍼 같은 경우에는 나는 평소에 브로우 쉐이퍼, 픽싱 브로우 쉐이퍼, 픽서 기능까지 한 번에 있어가지고 아 시간이 오래 지나 딱 고정이 되고 양 조절도 쉽고 좀 그런 브로우 쉐이퍼 없을까? 픽싱 리즐리의 픽싱 브로우 쉐이퍼가 딱 그 제품이에요. 브러쉬가 굉장히 작고 나노 사이즈 초슬림이에요. 그래서 양 조절이 쉽고 내가 딱 그렸을 때 딱딱해 보이거나 뭉쳐 보이지 않도록 딱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내 눈썹처럼 연출을 시켜줍니다. 거기에다가 컬러는 밀크 브라운, 애쉬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 머리 색깔에 맞춰서 아니면 내 눈썹 느낌에 맞춰가지고 원하시는 컬러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 내일 오후 7시에는 꼭 오세요. 내일 오후 7시에 저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꼭 만나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